여기 잡아도 되죠? 어? 오! 누가 운전하는 거야 지금? 따라오는 거. 어? 따라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운동. 됐다. 와, 봄이다 봄.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 예전에 왜 왔어? 저희 워크맨에 또 사람을 구해달라고 연락했어. 저번에 우리 농업했잖아. 이번에 어부인가? 대전에 바다 있나? 오늘 저희한테 연락 온 곳은 트윈이라는 회사예요. 아, 혹시 거기야? 어디? 복제인간 만드는 데인가? 트윈? 오,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만드는 회사? 요즘에 그러면 그건 대세잖아, AI. 저기도 보니까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이 있네. 로봇 관련이 뭐가 있니? 저기 회사 이름이 뭐예요? 어? 트윈, 저기야? 야, 여기 또 천재 형제구만. 쌍둥이가 만든 회사야. 그래서 트윈이야. 트윈이는 출퇴근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 누가 해? 연봉은 대표가 돈을 좋아합니다. 자신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어? 돈도 좋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뭔가 해줄 것처럼 하면서 사람 호도하는 거. 혹시 호도가 저야?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거든? 단기 순이익이 2019년 마이너스 13억 3천. 근데 문제는 이 산업 내 위치가 있잖아. 산업 내 위치가 최상위래. 근데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어? 뭐야, 뭐 하는 데야 여기? 우리 회사 와달라고 한 거야 여기서? 자신 있게? 그러면 아마 직원으로 다 연기자들만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 해봐야겠어. 딱 걸렸어, 얘네. 트윈이 딱 걸려. 사람 잘못 봤어, 지금. 트윈이. 이름은 예쁘다. 아, 마중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과 프로젝트 앱 모이브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정다순입니다. 대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대기 어디쯤이세요? 대구에 있다가 대전 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 서울에서 온 직원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 많이 있죠, 오늘? 저희가 출근 시간이 없어서 바빠야 할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이 없다고요? 네, 저희 자율주행 회사라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여서 출퇴근을 자율로 했어요? 자율출퇴근 회사인데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여기 왜 다 말장난만 하고 있어? 어디부터 보면 됩니까? 네, 잠깐만요, 들어와서. 약간 연기자 느낌이 나지? 자, 봐봐. 지금 저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얘들아, 카메라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거를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들이야, 우리는,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다 얘기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일 중이셨어요? 아, 그렇네요. 저는 오늘 회사를 좀 감사하러 온 강성규라고 합니다. 감사요? 네네. 못 들었는데 그렇군요. 아, 전혀 못 들으셨어요? 감사까지는. 아, 지금 세 분이 무슨 대화 나누고 계셨어요, 방금? 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품질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좀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기계인데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스스로 이동하는 그런 로봇. 원하는 곳에서 이동을 해서 물건을 운반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깜짝이야.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사용자가 세븐이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영향을 제공을 하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저기 위에 그럼 몇 킬로그램이나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위에? 네. 자, 시현이 네 몇 킬로지? 106이야, 106이면 안 돼. 아, 제가 지금 93킬로거든요? 저 올라가 봐도 돼요? 오. 어, 좋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진짜 되는지? 여기 잡아도 되죠? 오! 누가 운전하는 거야, 지금? 저를 따라오는 거죠. 어? 따라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전방에 있는 사람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거죠. 보통 오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거든요? 그 원리네, 이게? 미운 오리 새끼네. 이름이 뭐예요, 얘는? 따르보. 아, 따르보. 와,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이제 가. 가, 나 이제 너 나한테 질척거리지 마. 그만해, 오지 마. 왜 이렇게 질척거리니? 따르보. 가란 말이야! 여기 보시면 인식규들이 라면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을 같이 먹어라. 아, 햇반 먹으면 네. 건강에 좋은 거고. 식대 지원 같은 건 없어요? 아, 식대 지원은 향기 기준으로 해서 7,000원까지. 그럼 느끼면 14,000원. 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점심을 마침 안 먹었는데 아, 좋다. 오자마자 또 여기 아무래도 연구원분들이 많잖아요.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들 나온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로봇을 연구하는 분들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카이스트 20명, 30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카이스트 나온 분들이? 네. 보니까 무작정 잡것들이라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 경험이 있거나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대 조건이죠. 좋은 건데 그게 아니
아니더라도 호텔 개발에 관심 있고 개발형 경험이 있다면 영입을 원하고 있죠. 연대 고대가 약간 라이벌인 것처럼. 아 고대 연대가 라이벌. 아 이거 봐 라이벌 있잖아. 아니 기억인데. 아니, 무조건 연고전이죠. 아니, 기억인데 이윤보다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카이스트랑 포항공대가 또 라이벌 관계잖아요. 선의에. 그렇죠. 여기 혹시 포항공대 분들도 있어요? 멀어서 그런지. 네가 포항공대니? 아, 배부르다. 아, 이게 동호회예요? 맛보고 즐거운 식사 자리. 서리. 서리고는 뭐예요? 바스를 갈면 네. 후하고 가자. 네. 아, 서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튼 얘네가 갈고? 굴리고는 또 뭐야? 볼링. 아니, 난 대표 둘이서 만든 줄 알았네. 직원들 굴리고. 개발하시는 연구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여기 어떤 부서예요? 플랫폼 개발, 웹이랑 앱을 개발해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영어 전공. 근데 여기 이과 계열 아니에요? 저 빼고 지금 여기 전부 다 이과 계열. 근데 영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게 된 거예요? 6년 정도 영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비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IT로. 영어를 좀 잘 못 가르치셨나 보다. 아니, 1타 강사면은 학생이 갈수록 늘 텐데. 1타 강사를 하려면 학벌 세탁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학벌 말씀하셨는데 학벌을 여쭤봐도 돼요? 그 좋은 학교잖아요. 1타 강사를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력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로봇 쪽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1년 파트업에서 신입으로 경력 쌓고 그 뒤에 여기로 와서 기술 면접. 기술 면접. 워낙 여기 카이스트 분들도 많고 연대 고대 분들도 많잖아요. 학벌적으로 약간 뭐 텃세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전혀 없고 네. 오히려 배우기 좋은 약간 유비 냄새를 풍기며 갑자기 달려주셔서 못 참 말 막 이런 말 막.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구나. 네. 그럼 왜 그런 거래요? 약간 종특인가 봐요. 아, 동호회 뭐 하고 계세요? 박갈고 회장님. 아, 박갈고 회장님이세요? 서리고가 있잖아요. 아, 서리고. 걸린 적은 없어요. 안 걸리게 잘하는구나. 멤버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저분. 서리고야? 원래 좀 손버릇이 안 좋은 편이에요. 혹시 우리 직원분들 가운데 서울에서 취업해가지고 대전에 사시는 분 계세요? 제 서울 사람이긴 한데. 아, 이거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큰맘 먹고 여기 오셔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대전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 서울보다 집값 싸. 아, 집값 싸다 이거. 그럼 지금은 여기서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 대전 원룸에 살고 있어요. 월세는 어떻게 돼요? 25만 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충남 도시카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에서 들어간 거라서. 아. 사람만 제일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사람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반면에 단점들. 놀거리가. 그치. 사실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긴 한데. 몇 분 거리예요, 노는 데가? 15분? 15분 거리. 여기 놀거리 없는 거 말고 회사 자체의 단점은 없어요? 아. 단점이 잘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 지금 들어왔는데. 머리 들어왔어요? 말머리 들어오는데? 우와. 우린 빨리 딴 데로 가자. 전략기획팀.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에 있는 박세령입니다. IR 투자 업무 이런 거 맡고 있고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트윈이에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싱가포르 한 14년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메릴린 지스. 오늘 좋은 거 아니야? 완전 좋아. 그러면 싱가포르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개인적인 이유? 둘 다 여쭤봐도 맞아요. 돼요? 그 중에 제가 골라야 돼요? 아, 확실히 전략이 좋으시네. 토크 전략이 좋으셔. 그래야 조회수 올라가요. 여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진 않았던 거고. 한국에 왔을 때 ML 메릴린치 쪽에 들어갈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한 일인데 트윈이에서 그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가. 아,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막 감동이었어요. 아, 여기. 연봉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왠지 거기보다 지금 덜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반토마? 그게 너무 열받진 않아요? 이 전략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잘한다,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꼼꼼해야 되겠고요. 네. 시장이나 뉴스 같은 거를 살피는 걸 좋아해요. 또 한번 저를 가지고 전략을 한번 세워주시면 장성규라는 방송인이 롱런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쉽지 않은데요? 우리 저희 대표님 뵈러. 안녕하세요. 홍석 대표님? 네, 맞아요. 고시원생 같은데, 느낌이? 저 제일 이쁜 옷 입고 온 거예요. 최초입니다, 최초. 쌍둥이 대표님은. 두 분 혹시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흰돌, 백돌? 오늘 제일 예쁘게 입고 왔는데. 와, 확실히 통하시네. 빵 그거 오늘 오신다 그래서 사놨는데. 아, 진짜? 원래 없어요, 이게. 아,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걸 샀는지 짜증 날 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봤을 때. 평소에 없던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거 뭐, 사러 오면 안 되나? 아니, 뭐, 예쁘잖아요.
하잖아요.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동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공이 경영? 네, 경영. 전자 쪽? 네. 대학원은 둘이 합의하에 또 가신 거예요, 카이스트? 대학원은 형이 카이스트로 지나갔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요. 한 8년간 돈을 벌고 이렇게 모아놨더니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드리면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직접 대신 거고? 네, 돈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용돈을 줬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잘 안 싸웠고 싸우다가 제가 서운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네. 저거 과일 사놨다고 뭐라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대전에서 회사를 차리셨단 말이죠. 네. 지역에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면 더 큰 장점?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저렴하면 적은 비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각 지역별로 창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기관들을 보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대전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에서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알고 제가 왔거든요. 네. 어느 직군이 부족하신 거예요? 다 부족하죠. 연구개발 인력도 부족하고 영업 한 두 명 정도, 회의 마케팅 인력 한 명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정말 당장 필요한 인력. 당장 필요한 인력이 이 정도고 일단 훌륭한 인재들이 오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미래가 밝냐, 좀 탄탄하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인력 자체로는 세계에서 완전 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9년도 적자가 13억 5천인가 그렇더라고요. 인력으로 매출이 오르질 않아요. 인력은 올랐지만 품화되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받은 게 현재까지 13억 원이고 이제 다음 달에 150억 이상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흑자 전환에 너무 목매달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기술력을 가진 공룡 같은 대한민국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중심이 될 만한 기업이 필요가 될 거예요. 아유, 자신감. 쇼핑몰에서 니즈가 있느냐? 있죠. 물건 두고 나르다가 애 데리고 가는 힘들지. 우리가 이 분야의 전 세계 최고야라. 저는 여기 좀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모든 기업이 성공하지는 않고. 두 분이 생각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네요. 아니야.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좀 좋으시겠어요, 두 분은? 일단 되게 자유로운 환경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경력을 봐요? 아니면 학점 뭐요? 스펙을 봐요? 솔직히 말하면요. 학교도 보고요. 학점도 보고요.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그 내용보다는 흐름이 논리적이죠. 아, 네. 제가 기업 소개를 여기 오기 전에 봤어요. 연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아사무사하게 되게 잘하시더라고. 글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해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다 달라요. 부서마다? 사람마다. 신입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레인지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최소, 제일 적게 받은 분이 얼마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최저가 월 230일걸요. 230? 초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어떤 게 있냐면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3개월 만에 연봉이 대업 상대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일 거예요 아마. 1년 동안에 두세 번의 추가 연봉 협상을 해서 3천 이상 오른 케이스도 있었던 거예요. 아하. 후임이가 지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 좋은 복지를 해주는 게 회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오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마침 사옥 위치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교통이 좀 불편하다 했는데 그런 점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사옥을 새로 만들면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라는 걸 해요. 노사협의회 통해서 직원들 의견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시고 계시고 서울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유인책으로 숙소, 복지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고민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재택도 있는데 재택을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한 건 아니고 좋은 인재들이 재택을 할 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거 괜찮다. 네, 초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는 제도화를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뭐 연봉이 더 낮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뭐 제가 숙소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사실 원래는 오너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좀 세게 뭔가 이들이 원하는 것들 좀 성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예비주주로서 저는 그냥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한 상태라고. 아, 비행기 이미 탔어요? 오케이 오케이. 불확실성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야겠네. 있습니다. 불확실성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고생했어. 나가셨어요. 다음부터는 대표 한 명 있는 대로 가자.
평가를 해볼까?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대표들이 직원들한테 주는 신뢰가 믿고 갈 수 있는 확신을 보여주니까. 근데 또 다른 쌍둥이 잘 겸손하게 좀 이렇게 눌러주고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과정이 되게 예뻐 보였어. 난. 둘의 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4점은 되겠어. 연봉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현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 미래 뭐 잘 되고 말고 떠나서 현재 연봉은 1.5. 조직 문화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되게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무인도에 갇히면 친해진대. 되게 외진 곳에 떨어졌잖아. 되게 사소한 거, 이거 동아리도 말 같지도 않은 동아리 만들고 밥 간 다음에 서로 훔쳐가고 막 그들만의 세상 안에서 서로 행복해 보이는 게 난 되게 보기 좋아서 3.5 정도? 환경?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막 치열하게 출퇴근하다 보면 진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며칠 좀 힐링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절밥 먹으러. 여기는 메이리 템플 스테이. 마음 건강에는 좋은 환경이다. 3.5. 3.125. 트위니에서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하세요. 두 분 중에 지분은 누가 더 많아요? 선생님, 10대 사람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둘이서 하는데 5대5로 하는 건 안 좋다라는 5대5는 안 좋다더라. 그럼 네가 6하고 내가 4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모르니까 명의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세요. 형이 100% 다 갖고 있어서